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저 봐드릴까요? 로버로 보고요. 로버로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700원에 10%요. 6,700원이요? 네, 6,700원에 10%요. 10%요? 예. 사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샀어요. 그냥이요? 그냥 샀는데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죠. 그뭐 로봇주라는 건 알고 사셨겠죠, 그쵸? 예. 근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전화 저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엔요, 이거는 로봇주에 대한 어떤 이슈, 로봇은 테마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시장에서 정책적인 거나 뭐그 시장의 기업들,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인공지능이다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관점에 접근은 좋지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에 수혜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딱히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그잘못 봐서 안 했어요. 그쵸. 그냥 사신 거네요. 그쵸? 실적이 예. 없습니다. 이 기업은 돈을 벌고 있는 관점이 거의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슈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뭔가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색만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하면은 시장은 기대감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기대감에 올라가는 게 테마주예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이미 크게 작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고 섹터가 이제 분위기가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줄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로봇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쪽이 더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이슈가 결국 돌아오긴 하겠지만 저는 타이밍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쪽, 대형주나 이쪽의 수급이 많이 흘러갈 거다. 결국은 글로 가게 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테마주의 변동성 아주 짧게 한번 올라오는 정도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에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도 저는 6,300원대, 매수가보다 좀 아래쪽인데 6,300원에서 700원 사이, 매수가 사이에서 저는 정리 의견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올라오면 팔려고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 오늘 전문가 선생님한테 문의해서 좀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예, 잘 생각입니다.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